안녕하세요. 룩업스타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과 좀 겹치지만 이너셔츠 기다리시는 분들 위해서 급하게 올리는데 이너셔츠 진행이 좀 빨리 돼서 구매하실 수 있게 했고 이 공구 영상으로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자카드 스커트와 하프코티도 같은 공구 제품이라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결제 창은 고정 댓글에 올려드렸으니까 클릭하셔서 결제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너 셔츠는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오더 받고요. 30일 월요일에 발송이 되고, 이 자카드 코트와 하프 코트도 9월 22일부터 25일, 23시까지 오더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 반품은 불가하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너셔츠는 사계절 용이어서 이 화이트 블랙, 이 컬러별로 활용도도 좋고 특히 가을 겨울에는 이 블랙 손이 더 많이 가실 텐데요. 이 제품은 일본산 폴리에스터 100%이고 손빨래 단독 세탁 가능하고 드라이 클리닝 안 하셔도 되고요. 이너셔츠의 자세한 내용은 저번에 보여드린 요 영상에 또 자세한 내용도 있고요. 제가 요번에도 또 보여드리지만 스커트와 코트 저번 영상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그냥 놔두시면 되시고요. 이너셔츠는 화이트 블랙 동시 구매하실 때는 이3% 할인에 배송비 무료라는 또 좋은 기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요번 기회에 이너셔츠 구매를 하셔서 활용성 있게 입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구 제품 보여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공구하는 제품은 이 연령대도 10대에서 70대까지 입으실 수 있고 하나 가지고 계시면 스타일링하기에 편하기도 하면서 유용하게 잘 입어지실 제품인데 바로 이 이너 셔츠입니다. 가디건이나 스웨터 입을 때이 안에 셔츠 입으면 서로 마찰에 부대끼는 것도 있고 부해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계절에는 덥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너로 입기 좋고 이 컬러 배색 맞추면서 스타일링할 때꼭 필요한 제품인데요. 특히 셔츠 분량만큼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로는 시중에 없을 거예요. 이 제품은 제가 스타일링하면서 사이즈 측정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제 영상에서 여러 아이템에 레이어드해서 입었듯이 32년 차 패션 일 하면서 스카프보다도 활용성 높고 입는 횟수가 더 많은데요. 컬러는 화이트와 블랙 두 컬러이고요. 제일 중요한 원단은 일본에서 생산한 폴리에스터 100%이고요. 무지 원단과 또 폴리는 일본 제품이 퀄리티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제품의 장점은 이지케어 원단이라 구김이 잘안 가서 다림질이 필요 없고요. 손 세탁 가능하고 제가 직접 손 세탁해서 망해 놓고 탈수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딱이 상태이거든요.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하셔서 바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블랙 컬러여도 시중에 손 세탁 가능한 블랙 컬러 제품과는 다르게 검은색 물빠짐이 별로 없죠. 염료를 좋은 제품을 사용해서 그런 거고요.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 5에서 7치까지 입으실 수 있고 길이감도 길게 만들어서 이 짧아서 올라가는 불편함 없고 이 소매 기장도 팔꿈치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서 팔 굽힐 때마다 이 내려오는 거 없이 편하게 제작을 했고요. 자세한 디테일 설명 더 드릴게요. 제가 자세한 디테일 좀 보여드리려고 블랙 나시탑에 입어봤는데요. 이게 쉽게 만들려면 이팔 부분에 이 밴딩 처리해서 말아박기 하면 되는데 이 팔뚝 사이즈가 달라서 느슨해서 내려오거나 또 조여서 아프고 그럴까봐 이 불편함 없이 스토퍼 끼워서 각자의 팔 둘레에 맞게 밴딩 조절이 가능하고요. 요 스토퍼는 이 수입 YKK 제품이고 물과 땀에 또 녹슬거나 이 살에 닿았을 때 알러지 없게 플라스틱 재질로 사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앞품과 뒷품 그리고 또 길고 넓게 잡아서 여유가 있고 박음질 땀수 간격 보시면 또 얼마나 촘촘하게 했는지 보이실 거고요. 소매단도 좁게도 접을 수 있고 넓게도 접을 수 있게
버튼을 이렇게 두 개를 달았고요. 입어보실수록 왜 룩업 스타일이 영상에서 소재에 대해서 자주 언급했는지 아시게 될 건데요. 제품에 자신이 있어서 이 사진보다 이 직접 입고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사이즈가 프리인데 이게 이렇게 옆에 밴딩을, 부드러운 밴딩을 잡아놔서 이 품이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늘어나요. 5호에서 77까지도 다 입으셔도 되고요. 남자분 95 사이즈 입으시는 분도 좀 입으실 수 있고요. 가격은 하나에 86,000원에 이 배송비 3,600원 포함해서 89,600원이고요. 한번 주문에 두개 하시는 분들은 3% 할인해 드리고 무료 배송까지 해 드려서 이 166,840원인데요. 선택지는 이 같은 컬러 두개 하셔도 되고 한 컬러씩 두개 하셔도 됩니다. 이 제품이 일반 셔츠보다 이렇게 디테일이라든가 공정이 까다로워서 이 공임비도 비싸고 일본 원단이라서 더 비싸고 원단이 사실 솔직히 이거를 또 다려 입고 뭐 하고 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림질 없는 이 원단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도 또 일본 원단이라 또 비싸고 첫 공구 그냥 저 룩업 스타일 믿고 주문해 주시는 거라서 감사한 마음으로 최소한 마진, 세금 낼 금액만 제외하고 책정은 된 건데요. 받아보시면, 활용성과 퀄리티 보시면 제품 대비 가성비 좋은 가격이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건데요. 선물용도 좋다고 말씀드렸듯이 없으면 또 모르지만 있으면 활용도가 높아서 받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거고요. 물가가 올라서 이 8만 원대 선물할 아이템이 별로 없는데 이런 거는 사계절 몇 년을 두고 입어도 아마 이렇게 사이즈 여유 있게 나온 이런 거는 별로 없을 거고 길이감도 제가 키가 167인데 제가 입었을 때이 허리선에 닿으니까 보통 저보다 뭐 10cm 작으신 분들은 이만큼 더 내려오기 때문에 옷을 입었을 때 불편하거나 그런 거를 제가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이 셔츠 느낌으로 단독으로 이렇게 입고 자켓을 입으셔도 안에 셔츠를 입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대로 원단 아끼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사이즈 스펙이 여유 있게 만들었는지 여러 가지 코디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이 원피스 저번 코스 세일할 때 제가 구매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코스 원피스에 제가 이 이너 셔츠를 화이트로 레이어드해서 입었는데 날씨도 이제 가을이니까 썰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이너 셔츠를 이런 식으로 받쳐주고 네이비 컬러의 화이트 코디를 했는데요. 원피스만 입는 것보다는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더좀 깔끔해 보이는 스타일이 만들어지는데요. 화이트 이너 셔츠를 입었는데요. 니트에서도 약간 좀 루즈한 핏이 나오는 니트가 있고, 이렇게 또 핏되는 니트가 있는데, 이렇게 핏되는 니트 입으실 때는 이 이너 셔츠를 부담스러워서 울룩불룩해 보이는 것도 있고, 겨드랑이도 끼고 해서 좀 불편한데, 요 이너 셔츠는 요런 핏되는 니트에도 입으셔도 끼거나 불편함 없이 요렇게 잘 입으실 수 있어서 제가 요렇게도 한번 입어 봤습니다. 요흰 자켓에 살짝만 나오게끔 해서 이너 토시도 같이 코디를 했는데요. 이거는 정말 어디에도 다 편하게 너무 잘 입으시고 기장감을 사이즈 스펙을 좀 크게 했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끼임없이 잘 입어지실 거라서 이거는 사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디거는 아까 자라 제품 중에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요런 약간 시스루 느낌의 얇은 가디건 안에 이렇게 이너 셔츠 입어도 옆에 이너 셔츠의 모양이 보인다거나 또이 겨드랑이에 끼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요런 얇은 가디건에는 이렇게 입어주시는 것도 가볍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서 이런 얇은 가디건 안에 입어주시는 것도 아마 편하게 잘 입어지실 거예요. 이 자켓은 자라 세일 때 보여드렸고 또 많이 구매들 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 요 자켓에 한번 입어봤습니다.
오픈을 해도 제가 여유를 여기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 가장자리에 이 끝이 보이지 않아서 주머니에 손까지 누실 정도의 벌어짐이 있어도 옆에 라인이 보이지 않고요. 길이감도 길게 해줬기 때문에 손을 올려도 런닝 같은 거 보이지 않아서 정말 편하게 잘 입으실 수 있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가볍게 입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겨드랑이에 끼임 없이 입으실 수 있어서 이것도 이렇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모폴라를 입고 그 위에 이너 셔츠를 입어도 컬러감이 다양하게 입어주는 것도 좋은데 겹쳐 입으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이 진동 부분이 제일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만 포인트 주는 이런 이너 셔츠를 점퍼 안에 입는 것도 다른 코디가 되니까요. 이 이너 셔츠는 만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결제 링크는 고정 댓글로 남겨두었으니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고요. 상세 설명 보기 클릭하시면 사이즈 및 자세한 설명 쓰여 있으니 주문 전에 꼭 참고하시고 읽어봐 주세요. 공구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좋은 옷좀 사려고 백화점에 가면 옷 고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 이유가 마음에 쏙 드는 건 너무 비싸고 또 가격이 맞으면 마음에 안 드는 좀 퀄리티가 있고 해서 옷을 못 고르시는데 좀 어려운 점을 다 감안을 해서 제가 제작을 했는데요. 스커트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 이 자카드 원단으로 이 자카드 원단은 해외 명품 드리스반 노튼이나 이 구찌, 돌체인 가바나 등에서 나오고 특히 로샤스 브랜드는 이 자카드 원단의 스커트가 워낙 유명하고 이 지금도 계속 판매를 하는데 가격대는 100만 원 초에서 100만 원 후반부까지 있고요. 이 자가드 소재가 고급이기도 하지만 입어보시면 핏도 예쁘고 이 패브릭에서 주는 적당한 두께감에 밀착감도 편하고 자가드 소재의 혼용률은 실크 6%, 폴리 84%, 나일론 10%고요. 컬러는 이 제가 입은 그린 컬러와 블루 컬러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제품에 자신이 있어서 이 사진보다는 직접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밴딩을 넣어줘서 사이즈가 스몰 기준 허리 27에서 29, 미디움 기준 29에서 31까지 조금 여유 있게 사이즈를 잡았고요. 기장은 제가 입은 지금 기장은 75cm인데 제가 키가 167이니까 이키 작은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 짧은 버전으로 만들어서 158cm 미만이시면 이 66cm로 오더 하시면 제가 입은 기장의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데요. 이 스커트가 이 허리선을 좀 올려서 입느냐, 좀 내려서 입느냐에 따라서 한 2cm 정도는 차이가 나니까 그걸 감안하시고요. 이 밴드를 이 뒤까지 두르지 않아서 이 우글거리거나 이렇게 들떠 보이는 거 없이 이 옆으로만 밴드를 잡아줘서 편하고요. 이렇게 날씬해 보이는 핏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한여름만 빼고 입으실 수 있고 두 가지 컬러를 다 구매를 하셔도 이 그린 컬러와 블루 컬러의 컬러감이 워낙 달라서 이 코디를 다양하게 더 많이 입으실 수 있어서 두 컬러 다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가격은 22만 5천 원이고 편하게 아마 여러 가지 코디를 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정말 잘 입어질 제품이고 이번 기회에 이 자가드 원단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아, 자가드 원단이 이렇게 편하고 또 핏이 예쁘구나 하는 걸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구 진행하는 코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핏으로 클래식하면서도 또 세미 캐주얼하게도 입으실 수 있고요. 소재는 이렇게 자가드 소재와 울실크 소재로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 제가 입은 지금 와인 버간디 컬러의 울실크의 혼용률은 울 88%에 실크 12% 혼용률이고요. 디올 바자켓 등 디올에서 울실크 원단을 좀 고급스럽게 많이 쓰고, 이 자켓보다는 또 적당한 길이감 있는 이런 하프 코트가 편하게 툭 걸치면서 또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클래식하고 상견례나 하객 룩으로도 격식 있게 입을 수 있게 이 원단과 디자인을 좀 고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이 고가의 제대로 된 제품은 이렇게 안단의 여분을 좀 충분히 많이 주어서 제 옷도 이 원단 아낌없이 제대로 만들었고요. 이 나그랑 핏으로 어깨에서 자연스럽게 내 몸의 선에 맞게 이렇게 떨어지도록 디자인을 했고, 소매 길이도 구부 소매로 해서 이너 컬러와 투톤 되게 길이를 정해서 이렇게 팔을 들었을 때도 소매통을 넓게 해서 이 손목과 손이 여리하게 보이게끔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소매도 이 안단을 충분히 줘서 접으면 8부 정도의 길이감으로 23, 4도 정도 날씨에도 반팔 입고 입을 수 있게 얇은 손목만 보이게끔 여리해 보이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이 넥선도 라운드로도 입지만, 요렇게 제가 지금 마이크 때문에 그런 접어서 이렇게 한번 다리미로 눌러주시면 이 넥라인이 좀 달라지는데요. 요 버간디 컬러의 코트는 펜디나 발렌티노, 에르메스 등에서 사용하는 컬러 톤을 흡사한 컬러 톤으로 염색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요 에르메스 요 원피스 버간디 펜디 제 소장하고 있는 바지 통과도 거의 흡사하죠. 버간디 컬러는 아이보리나 베이지, 블랙, 네이비 톤과 믹스 매치 하시면 봄, 가을에도 정말 잘 입어지실 건데요. 블루 컬러로 한번 더 입어보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블루 컬러는 스커트와 같은 자카드 원단으로 제작을 했는데, 울 실크에 비해서 소재상 이렇게 구김이 덜 가고요. 이 버건디 컬러는 좀더 클래식하면 이 블루 컬러는 요 청바지 등과 같이 세미 캐주얼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요. 두 가지 코트 다이 원단과 컬러 소재에서 주는 이 스타일을 각각 차별 있게 만들어서 이 느낌이 완전 다르실 거고요. 또 그만큼 코디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는데요. 이 원단의 퀄리티나 희소성은 자신 있고, 특히 살에 닿는 이 안감, 이 제가 고가 원단인 이 일본 제품인 이 천연 큐프라를 사용을 해서 촉감 좋고 이 민감한 피부에 알러지 없는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원단은 아마 국내 100만 원 이하 브랜드에서는 비싸서 못 쓰는 원단이고요. 또 그만큼 제가 좋은 원단을 안감으로 넣는데, 제가 옷을 처음 제작을 할 때, 이 제가 입을 옷을 만들면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입는 거라 최고 좋은 거로 그대로 제작한 거고, 이 공구 제품인 제 옷을 입는 분들은 어디 가서, 아, 예쁘다, 고급스럽다라는 말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공구 제품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맞춤 옷의 퀄리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품은 좋은데 이 고가여서 부담스러운 가격에 선뜻 구매가 꺼리셨던 분들께 이 소재와 실루엣을 생각을 해서 제작한 옷들의 핏이 얼마나 다른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가격은 48만 5천 원이고요.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의 퀄리티면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는 아마 150만 원대 전후로 가격이 책정이 될 거고요. 룩업 스타일이 이 오래 입는 옷들이 이런 걸 오래 입는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가격 면에서도 이 퀄리티 면에서도 정말 최상의 제품으로 보여드리고요. 코트도 스커트와 마찬가지로 이 키가 작으신 분들 이핏 그대로 입으실 수 있게 두 가지 길이로 제작을 하고요. 소매 기장은 3cm가 줄어들고 총 기장은 8cm를 줄여서 이총 기장이 79cm로 제작할 거여서, 주문 시에 요구사항에 이 8cm 줄여주세요 하고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요. 아마 백화점 가보시면, 아,
정말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잘 샀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딱 보시면 이렇게 요 원단은 구김도 살짝 덜하고, 이 어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런 쉐입도 예쁘고,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안에 여분을 많이 주어서 8부 소매로 접어서 입을 수도 있고요. 아마 20도, 23도, 그 정도 온도에는 이렇게 반팔 입고 요 정도 딱 걸치시는 것도 잘 입으실 거니까 요런 거 하나 사두시면 진짜 봄, 가을에 입을 만한 게 없을 때툭 걸칠 수도 있고 또 요렇게 또 클래식하게 코디를 해서 상견례나 하객 룩으로도 어디 모임에도 점잖게 잘 입어지실 거라서 요 코트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코트는 살짝 오버핏이라서 566다 가능한 사이즈로 진행을 했고요. 디자인이 보시다시피 라인 없고 툭 걸치는 스타일이라서 사이즈 구애 없이 입으실 수 있고요. 제작되어지는 길이만 이두 사이즈로 진행을 하니까요. 요청 사항에 짧은 건 8cm 줄여주세요. 써주시면 되십니다. 공구는 주문과 동시에 제작이 들어가서 이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 반품은 불가하고요. 소량 제작으로 이 퀄리티도 좋지만 이 꼼꼼한 검수를 통해서 발송되고요. 저번 이너 셔츠 구매하셨던 분들 이 제품 퀄리티 보셨듯이 이 제품에 하자는 절대 없습니다. 제작 기간은 제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단 자체가 고급이고 또 그만큼 주의도 요하고 공정도 까다롭게 진행해야 해서 넉넉잡아 3주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발송이 되면 이 문자로 알려드리는데 3주 이내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어차피 지금은 너무 덥고 이 받는 기점에서 쭉잘 입어지실 거라서 제가 이 3주에 여유를 둔 것이고요. 그리고 이너 셔츠 놓치신 분 많이 계셔서 구매하고 싶다고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이너 셔츠가 사계절 용이라서 이 구매 원하시면 이 댓글에 남겨주시면 수량 확인해서 제가 다시 뭐 진행을 해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고급진 제품, 이 고급 소재의 퀄리티를 정말 너무나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가 책정을 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라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한번 경험하고 입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